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달에 이 앞부분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국가적인 위기, 모압, 암몬, 또 마온, 이 세일산, 즉이그 에돔 족속들이 함께 연합해서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는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뭐 어떤 면에서는 군사적인 위기도 될수 있고 외교적인 위기도 될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 지도자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참 중요한 일인데, 이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들을 다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이제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무력하고 나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일개 나라의 그래도 왕이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왔는데 다른 아무 대처를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회열만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무능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 백성들을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우리 그들 자신의 무능력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뭐 대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중하고 있어요. 모든 에너지를, 시간을, 또 백성들의 모든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집중하는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14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가. 먼저는 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이 지난번 이 앞부분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황당할 수도 있고 엉뚱할 수도 있고 전혀 맞아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바입니다.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뭐 정치적인 위기, 뭐 군사적인 위기, 외교적인 위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관점에서 풀어갈 수 있지만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즉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이 역시 그 부분을 이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풀어가야 할 인간적인 그러한 숙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일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다양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움으로 찾아오고 또 뭐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또 그것을 이거 어떻게 대처하는가, 뭐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가 쉬워요. 뭐 부족하면 뭐 돈을 어디서 이걸 메꿔야 되나,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까, 그런 방향에서 보고, 이렇게 뭐 군사가 쳐들어오는 군사적인 문제는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라든지 군대라든지 또 다른 뭐 다른 나라의 도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워 보이는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 배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시선을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이 중요한 교훈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그 문제의 표면을 보게 합니다. 아까도 했지만 뭐 돈이 없다 그럼 돈이 문제인 걸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뭐 쳐들어온다 그럼 뭐 무기든 군사든 이 표면에 있는 문제들이 문제인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우리에게 자꾸 유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싸움의 대상 또는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되는 대상이 어디인가를 바로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 성패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싸움에 있어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그것을 거스려서 사단이 결국 대적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물질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문제 자체를 보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심리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사자가 두루 다니며 배고픈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것과 같이 우리 앞에 그러한 육신적인 위협, 뭐 경제적인 위협, 군사적인 위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런 방식으로 대처하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점점 더 꼬여가거나 더 어려운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모든 문제의 열쇠와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선을 향하기 원하는 것은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가 풀려질까? 이 문제를 자꾸 바라보고 또는 환경을 바라보고 또 다른 어떤 우리에게 도움해 줄 대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영적인 이 본질을 우리가 직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엉뚱한 곳에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도 분명히 맞다, 너희가 나한테 나오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부르짖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어떤 다른 대상에 의해서 풀려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뭐 지혜와 뭐 무엇을 수단 것을 동원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너희들의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거기에 영적인 시선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16절에 보면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러 일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참 이게 참 황당한 일입니다. 아니,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왜 나갑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할 것이 없고 구경만 해야 된다면 어디 저기 멀리 안전한 데 떨어져서 산 높이 올라가든가 아니면 어디 숨어서 볼 수 있는 데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전쟁터에 나가야 되죠? 싸우지도 않아야 되는데, 싸울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그죠? 근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전쟁터가 어떻게 보면 두 군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산 위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고 산 아래에서는 진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나가서 정말 힘써서 싸웁니다. 뭐 장난 아닙니다. 당연히 죽고 죽느냐 죽이느냐 이제 그러한 목숨을 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희한하게 그러니까 그 전쟁터 산 아래에서 뭔가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보이기는 근데 진짜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내려오면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손을 들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자 이런 정말 그 치열한 전투가 막 밀렸다가 또 서로 밀리고 밀렸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치열한 전투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그것은 어떤 면에서 참 좋은 그림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본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드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아래 전쟁터, 즉 실제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 뭐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분의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름 어떤 육신적인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본질은 사실은 이 영적인 문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도를 좀 잘 파악해야 사실 우리가 신앙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결국 모든 것에 열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에게 맡겨진 싸움을 싸워나가고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그렇지만 마음과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사실 뭐 전략도 없고 대책도 없지만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이 결국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서 있었던 그러한 상황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정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루시는 일을 보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추병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자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게 되고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로 보면 사실 진짜 대책이 없잖아요 여러분. 밤새 뭐 도망갈 것도 없고
뭐 무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정말 황당한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좀 비슷한 상황 하나 더 있는데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스루 군대, 대제국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뭐 사실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아스루 군대가 와서 막 위협을 하고 빨리 항복하라고, 너희들 뭘 믿고 이렇게 버티냐고, 이제 그렇게 막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했을 때에, 이제 그때도 정말 그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동하고 두렵고 하겠지만 이미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거기 응답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 편지를 다 그 회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교만하게 말하는 그런 모든 편지를 다 펴놓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또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아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뭐 할 수도 없죠 사실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밤새, 여기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기여한 게 없습니다. 거기에 단 한 사람의 군사와도 싸워서 뭐 무찌른 그러한 노력과 그들의 모든 뭐 힘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아스루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그냥 다 죽이시는, 자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구원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자, 뭐 그러한 실제 예와도 비슷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다, 그저 나가라.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요, 사실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대책도 없이 전쟁에 이렇게 나가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정말로 그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아브라함 얘기했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해요. 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서 아마 늦게 꾸물거리면서 나갈 텐데, 확신이 있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이렇게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보시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니, 싸움 끝나지 시작도 안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도 찬송하는 뭐 찬양대 같이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연합군이니까 지금 모압, 암몬, 여기 마온인데 마온이 세일산 사람들, 에돔 족속들인데요. 항상 이렇게 연합을 하면 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측이긴 한데요, 주석가들이 여기 이제 그 복병이 나오죠. 여기 복병.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여호와의 군대가 복병하고 있다가 이들을 쳤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도 여기 이제 세일산, 즉 에돔 족속들이 이런 복병이나 이런 거에 좀 뛰어나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근데 어쩌면
다른 마음을 품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연합군이 오면은 자기들 이익을 먼저 생각하니까 같이 싸우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이 뭘 차지하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복병을 하고 있다가 뭐 그게 이제 들통이 나서 자기들끼리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복병하고 있던 이 세일산 주민들이 아마 딴 마음을 품었다, 뭐 얘들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게 서로 발각이 돼서 서로 싸움이 붙어서 먼저 이 복병하고 있던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암몬하고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또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참 이거 뭐 자중질환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마음이 안 맞아서 싸워서 자멸하게 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싸울 것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보이기에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전혀 싸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철저하게, 사실 전쟁을 하면 이렇게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물론 이긴 쪽이 아무래도 좀 피해가 덜 가게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웬만해서 이렇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아수르 군대처럼 18만 5천인을 그냥 단칼에 버리시는 것처럼. 자, 그렇게 되고 이제 남은 건 25절에 보면 그의 백성들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가두어드리고, 아마 이 군대들이 그쪽으로 점령해서 거기에 정착하고 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옮겨야 될 정도로 물건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들 다 전리품이죠. 그렇게 해서 옮겨가고, 그 다음에 여기 26절에 보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면 오늘까지 그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제 브라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송축한다, 찬양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여기 사실 이 여호사밧의 승리는 싸움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이나, 그 다음에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싸울 것이 없고 너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쟁에 나아가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총축하며 찬양하며 끝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이 전쟁의 승리의 정말 비결 한 가지는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영적인 눈으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끌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오직 거기에만 소망을 걸고 나아감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목격하게 되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론 우리의 일상의 삶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있고 여러분의 개인의 일상 삶도 있지만 정말 중요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물론 여러 가지 우리의 다양한 뭐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또 서로 간구하고 하지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의 가정도 되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목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믿어야죠. 그걸 그대로 그냥 뭐 기도만 하고 뒤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그대로 믿고 여기 전쟁터에 나가듯이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상의 삶, 뭐 직장이 되든 가정이 되든 뭐 학교가 되든 어디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황당하죠. 예. 뭐 저렇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거기서 띄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또한 목격하게 하십니다.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간구하는 단계나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성을 올려드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성을 올려드리는 것. 자, 이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모여서 뭐 다양한 일들을 하고 뭐 교제도 나누고 음식도 나눠 먹고 뭐 이래서 뭐 다른 일들을 많이 하지만 자,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그 표면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과 또 우리에게 이루어가시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 나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자, 그 모든 것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라스 동부 장로교회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함께 체험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의 그러한 신앙생활 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시선이 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향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거나 절망할 때도 많았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저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저희들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러한 저희들의 영적인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또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함께 목도하고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되